옛날 옛적에 나치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나치들이 많은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죽였어요.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을 구출했어요. 이렇게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은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탈무드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인쇄된 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던 독일에서조차 탈무드가 다시 인쇄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탈무드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책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처럼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탈무드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태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전통이 담긴 탈무드를 지켜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한옥이나 김치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중한 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